여러분, 맥거크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인간은 시각정보와 청각정보가 동시에 들어오면 시각정보를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맥거크 효과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까요? 바바바바 바바바바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나요? 한 실험에서 이 영상을 보여줬을 때 바라고 들린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하는데요. 아니야.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듣는 소리가 달라질 정도로 우리는 정보의 80% 이상을 시각을 통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단체에서는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키거나 제품을 분류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색상을 활용하는데요. 색깔만 봐도 맞출 수 있는 기업이 수두룩하고 같은 섬유유연제라도 색깔만 보면 어떤 향기가 나는지 떠오르는 것처럼 정보가 쉽고 빠르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수소에도 색깔이 있다! 입니다. 그럼 수소가 가진 색을 알아보러 가시죠! 요즘 그린 수소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수소는 색이 없는 기체인데 왜 녹색이라고 하지? 라고 의문을 가졌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수소가 그린, 그레이, 블루, 청록 등 더 다양한 색으로 불린다는 겁니다. 물론 수소가 청정에너지이기 때문에 자연의 이미지를 담아 그린 수소라고 불리는 것도 있지만 수소는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생산 원료에 따라 색으로 분류됩니다. 다시 말해 수소의 색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원료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수소, 색깔 있는 거 몰랐어? 수소는 일반적으로 천연가스에서 추출하거나 석유화학 공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과 함께 부산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것을 그레이 수소라고 부릅니다. 아마 회색은 이산화탄소를 의미하는 거겠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레이 수소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모으고 저장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이것을 블루 수소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청록수소, 브라운수소, 블랙수소 등 재료나 생산 방식에 따라 수소는 다양한 색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린 수소는 어떨까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얻은 전기로 물을 분해해서 생산한 수소를 바로 그린 수소라고 합니다. 자연 친화적인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없기 때문에 녹색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이쯤 되면 왜 그린 수소가 중요한지, 왜 많은 사람들이 그린 수소를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수소, 색깔 있는 거 몰랐어? 하지만 아직은 생산 비용이 높고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린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그린 수소 생산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등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그린뉴딜, 그린수소는 완성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입니다. 앞으로 그린뉴딜, 그린수소를 통해 우리 경제 하면 떠오르는 색이 자연과 함께 성장하는 녹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수소에도 색깔이 있다 였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